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앙공원에서 연습 안 하고 주말이라서 가족들이랑 또 새로운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을 알게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, 아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. 여기 정말 대박이에요. 여기 한번 보면 그냥 얼핏 보면 그냥 공원 단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스케이트보드 파크예요.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. 그냥 와서 보기만 해도 엄청 멋있어. 그리고 해외 스케이트보드 파크 보는 느낌? 직접 해외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라도 좀 봤는데 진짜 해외 느낌 나는 스케이트보드 파크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. 여기 진짜 다양한 레지 뿐만 아니라 기물 진짜 넓은 곳으로 다 분포되어 가지고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하나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 되게 넓은 곳에 바닥이 이렇게 있잖아요. 주행이 너무 부드러워. 주행이 너무 부드럽다. 자, 빨리 뛰어와. 이쪽으로. 전체적으로 주행이 너무 부드러워. 그냥 푸시오프만 해도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그런 느낌? 꿀렁이는 것도 시멘트로 돼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또 다른 파트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여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, 또 이거는 커터 개념으로 트릿 느낌 나게끔 되어 있고, 여기 보면 끝트리가 다 이미 긁힌 흔적이 보이네요. 와 이것도 진짜 느낌 엄청 좋고, 보드 탈 때 그 다음에 특히 여기 가운데 뿐만 아니에요. 지금 여기 끝에 보면 이 끈 라인 따라서 지금 레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, 이거는 좀 높은 편이고 이거는 스케이트보드의 한 중간 정도 높이 정도 되는데 좀 살짝 커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일단 드랍인 해서 내려와서 이 대리석에 푸시오프 한 다음에 가운데 되게 낮거든요. 이거 뱅크 투 뱅크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낮은 굴곡으로 되어 있고, 가운데 또 매뉴얼 박스까지. 이게 그냥 평평한 곳에 있는 매뉴얼 박스는 아니고, 여기 보면 밑에서 살짝 올라와서 진입해야 하는 그런 기물이에요. 난이도가 있고, 또 여기서 알리업을 해도 되고, 뭐 다른 트릭으로 해서 이거를 또 이용을 하면 정말 좋은 기물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 거는 진짜 좀 높아.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스케이트보드를 세우면 뒤트럭이 올라가죠. 이건 진짜 높은 거예요. 제 허벅지 정도 오는 거거든요. 네,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적당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. 이거는 데크의 반 정도 높이에요. 그래서 이건 괜찮은데 살짝 커브 형태의 그런 레지입니다. 그 바닥이 대리석이어가지고 일단 되게 스트릿 느낌 나게 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왔을 때 진짜 엄청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건 바로 이곳이에요. 이거 여기에 낮은 레일도 있고 여기 살짝 높은 레일도 있는데 그렇게 높은 레일은 아니에요. 여기 보면 이거 레지 튀어나오고 있죠. 여기 뱅크처럼 월이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 위에 레지까지. 그리고 저번에 대전 펌프트랙 갔을 때 그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기물과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월을 올라가서 이 레지에 걸고 내려오는 거를 이 파크에서 만약에 연습한다 그러면 저번에 갔던 펌프트랙에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거죠.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어요. 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박스가 집 앞에 좀 이런 공원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일단 주행으로 일단 끝났어. 푸시오프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엄청 만족해하고 있어요. 이 위에 빨간색 바닥도 그냥 시멘트인데 좀 뭔가 그냥 도색되어 있는 느낌. 그리고 이 위에는 갭이 형성되어 있어서 갭 오버까지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이 갭을 지나면 터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, 이 위에는 기물이 또 위에 있네. 이거는 일단 패스. 이건 저도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타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아 이 돌멩이 진짜 스케이트보드는 이 돌멩이에 진짜 취약해. 와 여기 바닥 진짜 좋거든요. 바닥 칭찬만 계속하게 되네. 여기 보면 사이드에 레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대리석 돌로 되어 있는 두꺼운 레지 이 끝에 모서리가 이 쇠가 박혀 있어 가지고 그라인드 하거나 슬라이드 할 때 마찰이 최소한 적어진 상태로 그라인드랑 슬라이드랑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이 높이는 스케이트보드 반 정도 높이. 그래서 이거는 살짝 높은 타입이고, 여기는
저거보다 살짝 낮은데 스케이트보드 반에서 좀 더 내려간 정도. 이게 좀 더 낮네. 그래서 다양한 높이의 펌박스 기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한쪽 끝에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끝에 쇠부츠가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더 낮은 높이에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거의 뭐 다운 연습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? 다운 연습 할 수 있도록. 와, 일단은 너무 타기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일단 해봤는데, 와, 여기는 진짜 여기 주변에 사는 스케이터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. 너무 좀 부럽다고 할 정도의 파크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그냥 넓은 곳이 있어요. 넓은 곳. 여기서 플랫트릭 같은 거 많이 연습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해가 떠 있어서 많이 비춰지는데, 여기 보면 나무가 또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그늘에서도 쉬면서 보드 탈 수도 있고. 근데 옆에 지금 상가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. 그래서 여기 뭐 편의점을 가려면 아직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먼 곳까지 좀 가야 한다.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는 좀 써야 할 것 같고, 그다음에 여기 옆에 바로 화장실도 있고, 여기가 이제 뭐 편의점이나 됐으면 좋겠네. 그리고 여기 공사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, 이거 끝을 보면은 아마 이거 여기서 다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이 절단면 자체가. 그래서 여기서 딱 끊기는 게 좀 뭔가 이상해. 여기서 이쪽으로 다운.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다운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진짜 스케이트보드 파크라고 되어 있는 곳만 다녀왔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에 기물들은 그래도 파크 기물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일단 보드 타는 느낌이 너무 좋고 신기해. 일단은 어, 이런 곳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. 제가 레일은 잘 못 타가지고 뭐 간단히 보드 슬라이드 이 정도만 했는데 너무 잘 나가. 낮은 레일, 높은 레일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습하기에도 너무 좋고, 여기는 초중 상급자 뭐 할 것 없이 보드 타도 되게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기에 너무 멋진 장소다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? 근데 역시나 사람이 없네. 우리 가족밖에. 근데 여기 간혹 가다가 보니까 BMX 타는 친구들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타러 오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지금은 잠시 쉬러 간 것 같아. 분명히 아까 여기 좀 있었는데 이 위에서 저 펌박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왔다 갔다 이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, 저 장소가. 아, 저 기물은 시간이 되면 좀 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연습하기까지 시간은 그렇게 없어가지고. 거의 매뉴얼 패드 느낌의 높이라서 아마 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저 레지에 걸던가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화단인데 저 화단까지 이미 누가 다 왁스 칠하고 다 그라인드를 해버렸어.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 바닥으로 다운해도 되게 괜찮은데요. 길이가 충분히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, 그 다음에 여기서 랜딩하고 뭐 내리는 것까지 하더라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되게 좋다 여기 진짜. 이 장소는 ESP 코리아라는 국내 스케이트보드 시공업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쌓아놓은 그 갤러리 게시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보면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시공한 그런 스케이트보드 파크 리스트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를 발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집이랑도 한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 돼가지고 한번 와봤는데, 아, 지금 너무 좋아. 그리고 여기 안내 표지판이 엑스게임장이라고 따로 표기된 건 없어요. 아, 스케이트 플라자라고만 되어 있네. 아, 여기 있네. 인라인 스케이트, 스케이트보드, BMX만 이용 가능. 보호대와 헬멧 착용 필수.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이거는 되게 노후되어 있는 상태 같아. 아, 위에서 본 모습도 여기 원래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찢어져 있네. 기물이 일단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. 올라갔다 내려갔다, 올라갔다 여기 저기 내려갔다, 그리고 저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.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평평하게 하고 기물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진짜 꿀렁꿀렁하게 파크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갑자기 BMX 친구들이 다시 왔어. 지금 보드 타는 친구들도 왔고, 여기는 대리석, 여기는 시멘트 위에 도포한 곳인데 더 맨들맨들한 느낌. 중간중간에 도포해 놓은 거는 아마 시멘트가 양생되면서 크랙이 나서 이걸 좀 뭔가 디자인한 것처럼 도포를 해놨네. 지금 보니까 바닥이 크랙 났는데 딱 여기까지는 좀 심해서 덧대어서 도포한 것 같고, 저 가운데 기물은 BMX가 또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네. 아무튼 정말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. 와, 진짜 너무 좋다. 제가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냥 지켜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거든요.
여기는 한번 와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. 누구나 여긴 진짜 예술, 여기 이 스트릿, 이 공간 여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. 오늘은 그냥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온 겸 해서 여기 한번 들려본 건데 리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잠깐 타보고 이렇게 리뷰를 드렸어요.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직접 와서 여기는 한번 이용해 봐야지 알 것 같아. 그럼 안전보딩 하시고요,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, 하이파이. 뭐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일단 왁스가 발라져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내가 시도하려는 그 기물에 만약에 그라인드나 슬라이드다 그러면 그 러프함 정도를 좀 체크하고 나서 타야 할 것 같아요. 아빠도 같이 가. 여기 계속 이 근단지 구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완료된 것 같진 않고. 아, 여기 정말 좋다. 안녕, 다음에 보자. 그런데 여기가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너무 늦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, 그리고 진짜는 여기 분수대 같은데 넓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 보면 저기가 다 렛지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보면 까만색 보이는데 누가 이미 그라인드를 한 것 같아요. 뭐 이런 곳에 나와서도 보드 타도 되겠는데. 환경 조건이 좋네. 네,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